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오늘은 서재에서 잘게요. 각방을 쓰자고요? 아니 도대체 당신 어디까지 갈 거예요? 아니 뭐가 화가 나서 차라리 퍼보세요.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같이 있으면 계속 부딪히잖아요. 이럴 땐 좀 피해 있읍시다. 여보. 왜요?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. 난 오늘 당신이 왜 이러시는지 꼭 좀 알아야겠어요. 그냥 제발 날 좀 내버려 둬요.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폈어요? 아니면 도둑질을 했어요? 한번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보라고요. 그래요. 좋아요.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요? 기가 막혀서. 내가 당신한테 무슨 거짓말을. 엄마, 아빠, 누나네 왔어요. 엄마, 아빠. 저희 왔습니다. 엄마, 아니 연락도 없으니까 웬일이니? 아, 저희 아버님 어머님 뵙고 싶어서 왔죠. 아버님하고 모처럼 장기 단판 두고요. 나 아버님 왜 베개를 들고 계세요? 어? 저 소파에 잠깐 누워 있었어. 여보 뭐해요? 애들 밥 줘야죠. 아니, 네. 꽃 준비할게요. 그래 잠깐만. 아. 저기 아버님 어머님 우리 나영이 친정에 들어오는 문제 말이죠? 오빠 응? 왜 이렇게 집안이 썰렁하지? 안 그래 오빠? 어? 어 왜 그러지? 엄마 아빠 혹시 싸우셨어요? 아이고 싸우기는 아 네 엄마 같이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니? 내 말이요. 네 아버지하고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. 아, 그럼. 어쩐지. 오빠, 우리 닭살은 이 원조 닭살들한테는 안 돼. 그치? 아, 그럼. 앞으로 더 많은 지도 변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. 네. 맛있다. 어 미끄러 조심해. 추운데 못 타러 나와 들어가. 어? 저기 어. 누나 보기엔 어때? 엄마 아빠 괜찮아 보여? 어? 아니 아버님 어머님이 왜? 엊그제 좀 싸우셨나봐. 어쩐지 닭살 커플이 좀 어색해 보이긴 하더라고. 아이고 처남 별걸 다 걱정한다. 원래 살면서 싸우고 그러는 게 부부인 거야.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들도 원래 티격태격하면서 사는 게 그게 또 인생이고 그런 거야.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. 들어가 강수야. 알았어. 응. 어서 가. 어. 예, 들어가요. 들어가. 예. 그래 들어가. 예, 가. 들어가세요. 아. 아 참. 근데 아까 나영아 왜 얘기 못 하겠어? 어? 아 친정이 안 오겠다는 거? 어.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. 속상해하실 거야 엄마. 나중에 오빠. 아이고 알았어. 오빠 건전할게. 아. 자 타. 아까 조퇴 받고 일찍 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왔나 봐? 에 그렇게 됐네요 형님. 아픈 건? 다 나았어요. 그렇겠지. 일하기 싫어서 난 병인데 놀게 해줬으니 어련하겠어. 동서 아까 보니까 빨리 안 걷었더라. 아 그거 걷을게요. 그리고 나가는 김에 쓰레기 봉투도 좀 내놓고. 네. 그리고 동서 행주 저렇게 헐렁하게 짜놓지 마. 꽉 짜야지 냄새도 들라고 세균 번식도 작아. 알았지? 예, 그럴게요.